이가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의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애기철에는 이거예요. 성벽을 다시 쌓다. 읽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잔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청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용기를 주셔서 느헤미야 왕 앞에 나아가게 청했어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이 고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아라스 왕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둘러보았어요.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성벽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둘러보았어요. 예루살렘은 항상 그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성벽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 도우시니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먼저 성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양문, 물고기문, 걸음문, 그리고 다른 문들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지요. 룸 보았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었나요? 예, 정답.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모아 먼저 성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양문, 물고기문, 걸음문, 그리고 다른 문들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점점 높아지자 그들을 어떻게 방해할지 궁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일했어요. 이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점점 높아지자 그는 어떻게 방해할지 군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 영장이 다른 손에 칼이 들고 일했어요.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모두 완성됐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완성됐어요. 제사장 에리라가 성벽을 모두 모아놓고 그들의 하나님께 말씀을 가져주었어요. 그 약속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했어요.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3번 정답 활동을 해볼게요. 어필 받았고요. 활동 시작하기. 먼저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예! 예! 우물로 가기. 이만큼 할게요. 뒤집어 이야기는. 성벽을 다시 쌓다. 이번에는 이거 읽어줄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읽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어떡해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란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네, 이게 신약이에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어떡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올 거란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너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리아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너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몇 달이 지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긴 여행을 마칠 때가 되자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눈 보였네요.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1번 정답. 몇 달이 지나고 마리아는 요셉과 혼적이 등록기 위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긴 여행이 마칠 때가 되자 마리아는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도 그들을 받아줄 방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 말구유에 눕혀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예수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에 어디 갔는데도 그를 받아줄 방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 말구유에 눕혀졌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 이름이 예수라고 지었죠. 그날 저녁 베들레헴 근처 언덕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단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요? 예, 좀 봐. 그날 저녁 베들레헴 근처에 언덕에 있던 목자가 천사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단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노래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 있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노래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기뻐하는 자들 평화를. 천사들이 사라지고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구세주를 보았지요. 모든 것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였어요. 천사들이 사라지고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구유에서 누워있는 구세주가 보았었지요. 모든 것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였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을로 돌아갔어요. 모두 신이 났어요. 그동안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 마을로 돌아갔어요. 신이 나왔어요. 그 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경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그럼 안 빠빠이.